자, 새해 첫 화두를 이낙연 대표가 예. 설날을 전후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 9.3조로 작년 말에 발표된 것은 빨리 지급하고 예. 바로 이어서 경제도 살리고 우리 국민들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예. 설날 때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화두로 던졌다면 예. 얼마나 새해가 다들 희망차게 시작하겠습니까? 힘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네, 겨울에는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예. 매일매일 지금 마스크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예. 확진자 늘어나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되고 이것도 연장됐기 때문에 경제에도 타격이 클 거거든요. 그럼요. 예. 모든 모임이 취소되니까 그런 상황에 설날까지 다가오면 또 설날 때돈쓸 일이 벌써 또 서민 중산층들은 답답하거든요. 아, 지금 벌써 가슴이 답답해요. 저도 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집권여당 대표가 만약에 자 방역에 올인하고 그다음에 동부구치소 사건 같은 거는 정부 여당이 솔직하게 정말 죄송하다고 해야 될일 맞잖아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설날 전후해서 지급하자. 그래서 4분의 1분기까지가 제일 어렵다는 전망이거든요. 모든 맞습니다. 경제기관에서. 왜냐하면 작년 내내 힘든 게 여파가 4분의 1분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봄에 코로나가 잡혀도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 4분의 2분기나 4분의 3분기일 거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인 수리에서 그렇잖아요. 예. 근데 느닷없이 사면을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제가 굉장히 그 촛불 혁명에 대한 자긍심이 크기 때문에 분노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기고를 해서 뭐 오늘 오후에 한겨레신문에도 실릴 예정인데요. 예. 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면이 아니라 사퇴를 당할 일이다. 이낙연 그렇죠. 대표께서. 그다음에 국민 여론은 사면이 아니라 엄벌이다. 그리고 국민 여론은 지금 사면 논의할 시간도 없다. 재판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그놈들 반성도 안 하고 그리고 아직 기소가 안된 죄도 많습니다. 민간인 불법 민간 사찰, 4대강 죽이기, 국정원과 검찰을 통한 정치 공작,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내내 있었던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언론을 장악했던 그런 나쁜 짓들 하나도 지금 기소도 안 됐잖아요. 딴거다 떠나가지고요. 이명박 때 제가 산 증인입니다. 하루아침에 6개 채널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만 그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또그 우리 김성수 TV를 통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평론가가 한 분이 있는데 최한욱 평론가라고 이분도 그 2008년도에 그냥 모든 종편에서 한 칸에 날라가 버렸어요. 그때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놈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명박 이명박 때부터예요. 때부터 이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극우 관변단체들을 통해서 정치 공작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뭐 광명 교육감 같은 분도 당하고 그렇죠. 다 그런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뜻 있는 방송인들, 연예인들 전부 다 고통 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아직도 일부만 밝혀진 거잖아요. 일부만 기소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1, 2년 이낙연 대표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방역에 올인, 그다음에 동부추 사건 사과,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있었던 정말 추악했던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털고 하자 했으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소원과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당 무슨 지지율도 놈의 올라갔을 겁니다. 사면이니까. 예. 저는 이건 전술적으로, 가치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전술적으로도 우리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도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매우 큽니다. 하나도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이번에 이재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차근차근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번 그 사면에 대한 발의를 하면서 이제 적들은 세 가지 효과를 함께 누리고 있다고 제가 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확실하게 기사로 보였는데 일단 사면 자체를 얘기한다는 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정치적인 보복이라든가 죄가 안 돼야 되는데 죄가 된 것들을 해소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의 빈 구석을 채우는 것이 사면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면을 논의한다는 건그 자체가 이명박, 박근혜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지금 벌써 악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호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디다 대고 우리한테 반성하라는 얘기를 하느냐? 정치적 보복한 사람이 반성을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피해자이고
잡아가둔 사람들이 가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반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재호 논리고 김근식 논리는 예. 언제 반성을 전제로 했느냐. 무조건 그렇죠. 용서해줘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무조건 용서해줍니까? 그 지난 9년간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나면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중도층들을 끌어오는데도 실패할 것이고요. 예. 범진보개혁층 내에서는 격렬한 실망과 반발을 부르게 됩니다. 안 그래도 대통령 예.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꽤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좌우 양쪽에서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 일요일 날 해가지고 당사자의 사죄, 예.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해서 한 발 물러선 거로 알았는데 오늘 예. 보니까 계속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저 김영배 의원이죠. 그 예. 이낙연 대표의 정무실장이요. 정무실장으로 계신 분. 근데 이분은 아예 1월 14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논의를 본격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일부 한 10% 안팎의 극우 태극기 세력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최종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대법원에서까지 엄청난 죄라는 게 확인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무슨 사면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역사 청산을 더 제대로 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했던 촛불심명이나 적폐청산이 옳았다는 게 입증된 예.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적폐청산을 가속화하고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때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재벌 대기업만 살게 만든 거에서 서민이나 저소득 중산층도 더 잘 살 수 있는 것으로 가속화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예. 정말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주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그 저 여기서 좀 그 더 들어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판결문이 나온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여죄를 갖다 추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예. 정경심 교수 재판이 1심 딱 끝나자마자 지금 거기서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소신 발언을 했던 사람들을 위증죄로 처벌을 하려고 지금 적폐들은 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무죄추정 원칙 하에서 항소심하고 대부분도 남아있고 예. 1심 판결의 내용이나 과정을 봤을 때 얼마든지 뒤집어지거나 예. 아니면 대폭 다르게 결론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형량 예. 같은 경우도. 예. 근데도 마치 엄청난 검찰은 그걸 국기문란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마치 국기문란 사범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너무 기가 막혀서 예. 이러면 이런 분위기에도 제동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뭐 일부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역시 우리도 그 부분에 성찰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마녀사냥이 꼭 과잉 수사했다는 거 예. 다시 한번 짚고 예. 항소심 대법원까지 예. 보고 판단하자. 그때 늦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예를 들면 표창장 같은 사건이 국기문란이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했고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은 예. 무릎 꿇고 반성해야죠. 그게 그렇죠. 어떻게 국기문란이고 권력형 비리입니까? 두 사람 다 민간인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만약에 100%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걸 국기문란으로 몰아간 거 권력형 비리로 몰아간 거잖아요. 예. 그 검찰이라든지 국민의힘이나 그때 부안호됐던 세력들의 성찰을 반성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 예. 뭐 그런 노력 하나도 없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망쳐온 그래서 예. 이제 그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앞두고 사면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낙연 대표님은 만약에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는 국민적 심판은 물론이거니와 예. 민주당이나 범진보개혁세력 더 나아가 촛불시민혁명을 함께했던 모든 세력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외면받을 것이다. 예.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좋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그 당이라든지 또는 선거에서 선의 경쟁도 하고 재밌게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그 후과는 결국은 민주당이 다 지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너무 보궐선거판에 출렁거릴 겁니다. 그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행태입니다. 예. 이건 이제 저는 제가 비당원 무당파로서 말씀드리면 예. 이건 반역사적인 행위이고 반사회적 행위였다. 예. 당대표. 그런데 당원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반당 행위가 되는 거죠. 제가 예. 감히 잘은 모르지만 예. 당의 정체성과 당의 지지율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를 지금 너무나 함부로 한 겁니다. 그것도 새 벽두에. 자, 근데 네. 일각엔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이낙연 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다니면서 온갖 곳에다가 퍼나르고 있는 글들인데 예. 원래 국민의힘 등등이 사면 공격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걸 선제적 공격해서 완벽하게 봉쇄시켰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예.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김경수든 우리가 좋아하는 면은 응원해주고 예. 우리들이 생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분은 지적을 해줘야지 그분들도 발전이 있을 거고 예. 국민들이 지지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예. 아무리 이낙연 대표에게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옹호하면 안 되죠. 예. 그냥 만약에 내버려두고 저들이 사면을 요구했다. 예. 올해 뭐 초부터. 예.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여론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고 반성하는 무슨 사면이냐라고 호되게 대설을 맞으실 것이고요. 누가 반박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사면을 요구하는 순간 저들은 오히려 때를 쓰는 억지쟁이들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적폐세력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김종인의 사과가. 법치를 어차피 무시하는 김종인의 사과도. 1인 사과잖아요. 당의 사과가 아니라. 그렇죠. 혼자서서 했잖아요. 예, 예. 당대표나 뭐 최고위원들이나 다 원내대표로 나갔고 한 게 아니라 예. 옆에 배석하긴 했지만 예. 그냥 억지 1인 사과했다는 거 뻔히 아는데 예. 거기에다 사면 요구하면 저놈들은 역시 그때 박근혜 이명박 세력 그대로다. 그렇죠. 하면서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국민도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죠. 내버려 뒀어야죠. 그놈들이 먼저 이야기했어야죠. 예. 먼저 그러면서 내버려 뒀어야지. 대법원 판결 나오고 이제 확정된데 무슨 사면이냐 죄값이 예. 더 치르다가 정말 저는 뭐 그것도 반대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예 정권 초기에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 정도는 뭐 그런 논의까지 하지 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문제를 해결시키고 저런 잘못된 그런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정권에 부역한다는 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언제든지 치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요. 확인한 다음에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그 상처들을 갖다 계속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정말 부역자들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그런 사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범은 오히려 죄값을 오래 받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정범이라든지 이른바 부하들 중에 반성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면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될 점 뭐냐면 박근혜 이명박의 엄청난 비리와 국정농단과 불법 행위는 그중에 일부만 단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기소도 안 되고 규명조차 되지 않은 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혈세탕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해외로 빼돌린 은 자산들은 예, 예,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면 14일 날 있는 박근혜의 대법원형 확정을 계기로 해서 예.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저질렀던 세력들을 강력 규탄하고 그렇죠. 사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봉쇄한 다음에 예. 오히려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 추가로 검찰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검찰이 그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은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방역하고 민생 대책, 재차 재난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 예. 획기적으로 줄인 정책에 예. 만약에 이낙연 사실 더 답답한 게 겁니다. 예. 제가 정리해 보니까 올해 한 20가지 굉장히 좋은 제도로 바뀐 게 많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통신비 감면 그동안 못 받았던 320만 명을 이제 자동으로 다 감면받게 해준다든지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예, 1학기 때 예. 학자금 대출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하면 전국에 지금 등록한 학생들만 하면 1년에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하면
한 천만 명 가까이 영향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자금 대출 금리 1.7% 떨어졌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이게 굉장한 거예요. 4%가 넘었던 것이 지금 1.7%까지 예. 떨어진 거예요. 박근혜 때는 이명박 때는 8%까지 했었고요. 8%까지 했었어요. 예. 진짜. 그러니까 금리 1.7%는 우리 돈 빌려본 사람도 알잖아요. 초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국내 삶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 국민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선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말로 예. 그 카드 저 수수료 낮춰준 것만 해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예. 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라도 감면받지 못했더라면 정말 어땠을까?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도 거의 1%대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럼요. 거기에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가 전면 무상교육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도 그 차츰차츰 확대돼서 재작년에는 고3, 작년에는 고3, 고2, 예. 올해부터 고1, 고2, 고3까지 전면 무상교육이고요. 맞아요. 서울시는 더 나아가서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이 되면 3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 되면 돈 쓸 일이 많잖아요. 처음에 그럼요. 1학년 때 예. 그게 교복이 됐던 뭐가 그 학습 기기가 됐던. 예. 그러다가 무상급식도 전국적으로 대부분 확대됐고요. 고등학교까지. 그렇죠. 기초노령연금도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하위소득 70% 예. 그 대상 폭을 일부 넓혔고 예. 그다음에 금액도 30만 원으로 일괄 상향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일괄 상향했습니다. 30만 원으로. 아니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국민 여러분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생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했으면 해야 될 판에 예. 아니 지금 1월 1일, 2일, 3일, 4일 이 4일 동안 사면으로 완전히 뒤덮여가지고요. 아, 지금 이낙연이 사면 그것 때문에 이낙연이 사면 초과에 빠졌고요. 예, 저는요. 이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뒷바닥에서 그 노상에서 단식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예예 중대재해 그러니까. 아니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 그 기업 처벌법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신을 갖다 밝힌 적이 있어요? 항상 엄중하게 쳐다만 본다 그랬잖아요. 예, 하긴 하겠다는 했죠.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단식은 지금 벌써 20일이 넘었잖아요.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쓰러져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 1월 8일까지는 보낼 때까지는 최소한 참았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박근혜 그 판결 그다음에 1월 8일까지 보낼 때까지는 오히려 방역 민생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택배법 처리 촉구만 했어야죠. 주도했어야죠. 그렇죠. 너무너무 시기 내용도 엉망이지만 시기도 패착 중에 패착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생각한 건지. 예. 아 정말 진상규명해서 모두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박근혜가 반성문을 쓰게 되면 그간 협의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정농단 없었다 주장하는 태극기 멘붕이 올 거고 더 나아가 거기에 일조했던 국짐도 존재 이유에 대한 명분이 없어진다. 이명박근혜가 맞아요. 우리 적폐 맞아요. 국정농단 했어요. 최순실이 그때 대통령 노릇했어요. 하는 걸 기대한대요.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반성문을 쓰겠습니까? 아니 쓴다고 쳐도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지금 진심도 아니죠. 전두환이 하는 거 보세요. 전두환도 예. 그때 당시에 그 무기징역 받고 그럴 때 사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국민의 소나기 때문에 미안한 척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재판정에서는 자기가 예. 그래도 재임 중에 그때가 참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희생자들한테는 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예예예. 예, 예. 거진 유감이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예. 반성하지 않았느냐, 가혹하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지금 친박 의원들, 친이 의원들 전부 다 지금 사면 가지고 반성문 쓰라고 하는 건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러면서 인터뷰를 하고 난리 났어요 아주. 그러니까요 뭐 정말 너무너무 황당한 일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 이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범진보 개혁 세력, 정부 범정부 여당 세력이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고 데미지가 된다. 예. 빨리 정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대법 판결 때까지 논의하지 말고요. 대법 판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죗값을 치러야 된다. 예. 추가적인. 그 다음에 대법 판결 나오면 그때 그 대법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대법원의 권위와 법치주의잖아요. 예.
그 재판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그자들이 그걸 따르는지 보고 그때도 안 따르는데 어떻게 사면합니까? 그때 진심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사죄한다면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백벌 양보해서. 그러니까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계속 지금 이 이슈를 끌어가는지 이런 걸 똥꼬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예.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우리 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거 벌써부터 대통령입니까? 우리 연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문프님도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 세력들에게 하도 공격받아서 재신임 받겠다고 했다가 그 나쁜 당대표란 욕까지 먹었는데 그때랑 똑같다. 우리 불쌍한 이니 연이님. 이러고 당 게시판에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됩니까?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충원을 해야죠.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말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이들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안진걸 소장한테도 그렇게 공격 날아갈 거예요. 이제 어? 찜 묻었다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니까 네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이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야 예.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이 부분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낙연, 이재명 다 호불호가 있고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하면 무조건 응원해주고 못하면 비판합니다. 이재명 지사라고 해서 어떻게 무조건 응원합니까? 당연하죠. 예, 그분이 잘못하거나 거친 거 있으면 지적해야죠. 그렇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 이재명 편들라고 이낙연 공격하는 사람이 뭐 모르겠습니다.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이 국면에서는. 더군다나 예. 당 게시판에서 그런 말을 갖다 퍼나르고 있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해당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낙연 대표 발 파문이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습을 빨리 이낙연 대표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건 뭐 저는 당 지도부나 당원 전체 그다음에 당원들이 나서서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 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도 지금 예. 나이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 당원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예. 열성 지지자도 있고 비판적 지지자도 있고 포괄적 지지자도 있고 뭐 지지의 내용도 다양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고 예. 그 모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반발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1년이잖아요. 그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은 정말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예, 다시는 예.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맞습니다. 저걸 계속 저렇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 못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이 막 맺힐 지경인데 지금 이낙연 그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까지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자 사면이 아니라 엄벌을 예. 그다음에 사면 논의가 아니라 방역과 민생을 그렇죠.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한 국민통합도 저절로 됩니다. 아유. 사면으로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사면이 되면 오히려 국론이 4분 5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면 논의가 나오면. 예, 예. 아유,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전 국민이 80%가 넘게 지지를 했어요. 그때 국민통합 예.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국민통합이 되는 거죠. 그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면 논의를 꺼낸 바람에 지금 범진보 계획세력이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습니다. 예. 아주 짜증나고 힘듭니다. 빨리 중단하시고 방역과 민생대책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집중해 주십시오. 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아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몸을 사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전혀 뭐 듣지를 않아요. 이건 진짜 이것도 소신인 것 같아요. 이분의. 그것도 똥꼬집입니다. 기재부랑 딱 한몸 돼가지고 예. GDP 대비 국가부채 43%로 지금 OECD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얼마 전에 IMF하고 OECD가 자료까지 냈는데 예. 다른 나라에서 돈도 하나도 안 썼, 거의 안 썼다고 GDP 대비 3%밖에 안 썼다고 지적까지 받았거든요. IMF나 OECD 대비. 예.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돈 더 써도 된다. 국가 부채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지금 국제 기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국가 부채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재부 논리에 포섭돼 가지고 예. 아니 국민들 지금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00%까지 됐는데 예. 국민들 망해가는 것은 괜찮고 나라비 조금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겁니까? 예. 정치의 기본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인당 2,400불씩 풀었어요. 예, 또 썼죠. 또 돈을 또 썼죠. 예. 예. 맞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가 계산해서 1차 때처럼 14.3조 예. 써도 제 GDP가 지금 1900조가 넘기 때문에요. 예. 그럼 GDP 대비 국가 부채가 0.5%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12월 달에 예.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IMF OECD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쓰면 두세 배 GDP라든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 경제 성장률이나 GDP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그렇죠. 그만큼 그래서 국가 부채 걱정하지 말아라고 다 공고하는데 저는 자. 그래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위임된 것도 도저히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게 예. 나서서 빨리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재난지원금도 빨리 정리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씨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거리에서 늘 고생 많으신데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약간 울먹하시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예,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면 초과에 찬 것은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분에 대한 애정도 제가 있지만 예. 하지만 그 사람이 사면 이야기를 말하면 새 벽두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짜증이 났고 화가 나 있고요. 예. 심지어는 범 진보 개혁 세력이 사면 초과에 놓였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보궐선거에도 혼란이 왔고요. 예. 아, 진보 개혁 세력도 분이 너무나 극심하게 그 민주당이나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네. 이 후과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늘 안에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기소하겠다니까 짜증나고 분노가 생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 전화 연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항상 그 우리 스튜디오에서 뵙자 그러는데 스튜디오에서는 못 뵙고 항상 전화로만 예, 꼭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예, 국민 여러분 아무리 짜증나도 예.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이렇게 국민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 심판 민생 대책 중심으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예. 빨리 털어버리고 예. 오로지 민심 속으로 오로지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자. 예. 그런 여론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